브루라이브에서 우리 실브루 스튜디오에서 안방 마님 우리 안방 애기십니다. 자, 인생 부황 때 그리고 요즘에 책지사 이런 노래로 여러분들 오늘 가수님 특별히 어떤 분이 주가방님이 저기 뭐죠? 아우라지 사연 요거 좀 해달라고. 네 말이 없어요. 네 없어요. 여기 반죽이 없나? 그럼 좀 맛배기만 조금 해도 돼. 아무튼간 자 우리 실브루 스튜디오에 자 우리 모정의 가수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아이고 이쪽에 왼쪽에 쳐다보니까 땀이 범벅이 되어가지고 저도 이렇게 땀을 흘리고 노래를 하고 왔어야 좀 고생했다고 칭찬을 받을 텐데 격려를 받고 나는 아무리 노래하고 와도 땀이 안 난다. 살쪄서 그래요. 살쪄서? 나 그래 살쪄긴 쪘어. 아니 제가 몸이 허해서 그런 거야. 그래 보약해달라고? 내가 보약해줄게. 여기 사약 사양 밑에서 먹고 왔어요. 고맙습니다. 노래 한 곡 일단 올리고 저쪽에서 보이시던 분이 한 분이 안 보이는 것 같네. 누가 나 누구야? 누가? 파스꾼님. 누가 똑같았어? 아 그래요. 예. 네. 의리. 아 나진기 씨 보면 의리가 있는 거네. 모정이 안 보는 거는 의리가. 아직 1위님 안 들어오셨어요. 1위님? 아예 오실 거야. 그분은 내 타임 되면 들어오셔. 알아서 오셔.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노래를 왜 또 하게 됐냐면 어떤 분이 김해공항을 제가 리메이크를 했는데 제 노래인 줄 알고 김해공항 신청이 들어왔어요. 아. 근데 이제 남의 노래다 보니까 인생을 작곡 하신 그 김욱 선생님 곡인데 애말이 없어. 그래서 못 부르니까 이걸 대신 그냥 공항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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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가수님 응? 지금 신청곡이 들어왔는데 이게 사연이 특별한데요. 이 노래가? 아니 아니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라는 노래를 제 이병룡님이 신청하셨는데 요거. 아 원래 왕근 오라버니 따님이 내일 결혼하네. 네 그래서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 이게 뭐 축하곡으로 축하곡으로 해달라는 거예요 시방? 모르겠어. 이건 출연료를 받고 해야지. 결혼식 축하곡으로 하면. 그렇죠. 병려의 오빠 이거 축하곡이면 카메라 좀 와 저기. 축하곡이면은 왕건 오빠한테 축하비를 보내라 해서 알았지? 근데 이거 안 불러봐갖고 아내에게 바친 노래 처음 갔은데 그지? 저는 아예 몰라요. 저 전소 일단 여자 키로 한번 가보자. 저 전소 저도 저를 사랑하는 남자가 저 전소니 이렇게 잡아줬으면 참 행복할 것 같아. 안 그래? 아유 참 이것도 생소한 노래인데 내일 결혼식 축하드립니다. 행복하세요.
흘러보니까 알겠다. 이 하수영님이 네. 저음 가수라고 저음만 좋은 줄 알았더니 저 고 저음이 굉장히 음폭이 높네. 아, 이분도 음폭이 높아요? 아, 대단하다. 골치 아픈 가수님이네. 유능하시니까 이제 크신 거지. 재능. 근데 제가 속보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선골순두부 이병령님께서 부럽답니다. 결혼 축하곡도 받고 하니까 배가 아파서 장가를 한번 다시 가고 싶다는 속보 같다 그래. 아깝다며 그러고 있어. 언니한테 장작인 거 전달해라. 오빠 언니는 큰일 났다 이제. 꼼짝도 못할 꿈이었어. 가수님 저기 그 뭐야 눈도장 찍으신 분들 빼고 이렇게 인사 한 번만 해주세요. 아 겨울비님 겨울비 원투님 잘 오셨습니다. 똥올뱅이 예. 지금 똥올뱅이 왕건 오라버니 정말 축하드립니다. 진작에 알아야지 이게 내일이라 하, 찾아뵐 수도 없고 그 계좌번호 띄우시오. 재롱이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담진씨 아이고 1인님 딱 시간 맞춰 오셨네요. 시계야 시계 알람 시계. 담진씨 1인님 제천님 박도건님이시다 이분. 아 제천의 박도건님 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찾아주셔서 구제불렁님이 꽃모를 해달래? 네. 누구야 이분이 도대체? 누구야? 이분이 누구야? 아 오늘 또 구제불렁 1,2,3님이 오셨고 오늘 또 신빙님을 모시고 오셨습니다. 아 그분은 이제 명령입니다. 나인으로 예 입단시키세요. 나인. 그 다음에 이제 한 분 다음에 꼭 모시고 오겠어요. 다음 주에. 그러면 텐입니다. 그 구제불렁 집합 모임을 다 명절에 갖겠습니다. 언니 텐을 한글로 하면 뭐예요? 텐을 씨면 텐열? 아 잉글리시 아이엠 잉글리시 깜깜 팔구십 야 발음 잘해라 십 아니 그렇게 하지 마요 열 자 그러면 꽃물을 어떻게 드릴까요? 아 나 이거 여자 키로 신용 거지 네. 꽃물 이거 구제불렁님 신청곡이라 안 하면 난 그 아까 뭐 선물 준 거 배대 찾아갈까 봐 해야 돼. 참 생소하다. 마시오
옷은 내게 오세요 옷을 손잡아 주세요 나는 그대 남자 가사말이 저 구제불능님이 저한테 하시는 가사말 같네요. 그치? 구제불능님의 마음을 저한테 알았어요. 알았어요. 뭐 어쩌라고. 싫다가 왜 이럴까요? 나 얘가 이럴 때마다 여기가 보이지 뭐. 이건 뭐 누구들이 벌어놓은 건데 누구들 가져간다고 뭐 누가 벌어든 열심히 살겠습니다. 어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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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만 주선 또 안 되지. 삼순이도 네. 줘요. 저도 열심히 살겠습니다. 이 꽂을 데가 없어. 여기다 넣어주세요. 여기다 꽂으세요. 아이 싫어. 얘도 보이는데 해야 돼. 어머나 감사합니다. 뭘 이걸 어쩌라고. 어찌라고 어찌라고. 아프터 서비스. 물 한 잔에 5만 원씩이나 10만 원 나. 10만 원이나. 가수님 인사 한 번만 해주세요. 인천 성도님이 들어오셨어요. 아 성도님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예, 얼굴은 안 보여주시고. 홍혜경님도 오셨어요. 홍혜경님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또 지금 심화입니다. 심화. 심화 제가 안 들어왔어요. 일본말 쓰지 말아요. 예, 조금만 쓴다. 아, 근데 아까 뭐 읽었는데 깜빡했다. 아, 아까 저기 올림픽 왕건님 계좌번호 보내달라 했잖아, 가수님이. 어. 그랬더니 백영이 오빠가 올림픽 왕건 행화 돈 억수로 많다. 안 보내줘도 된다 하시네요. 예. 돈도지 뭐. 돈 많은 거는 많은 거고 또 도리는 도리인 거지. 혹시 저는 축의금은 좀 그렇고요. 여수로 보내드릴까요? 이쪽도 묻어 살라고? 참 직방인다는 거. 답례품으로. 답례품으로. 왕건이 오라버니 그 하객들 답례품으로 여쭘 갔다가 그 날리시오. 여쭘 가래. 팔팔해? 요즘에 그 코로나도 엿을 드시면 싹 씻겨내려간다고 그래. 이걸로 답례품 마시오. 팔팔이 싹 닦아가. 오빠야 선물로 드릴게요. 어떡하냐. 이 아우라지 사연이 MR을 만들어야 되겠다. 내 노래 MR 다 만들려면 장난이 아니다. 아우라지 푸른 물아 너는 아느냐 조양간 슬픔대요 흘러간다 1300년이 저 처음 들어봐요. 내 노래 중에 있지. 뭐 안 부른 거 많지. 여기 있는 거 한국으로서 한번 내 노래 해볼까? 그거 좋아 좋아. 그거 한번 해보자. 진짜 여기 있으니까 하고. 하, MR을 만들어갖고 몽산포 사람도 좀 불러야 되고. 아니 그냥 여자 키로. 내 원 키로. 하나만 하고. 몸도 다쳐놓고 흔들라고 그래? 몸도 다쳐놓고 흔들라고? 오우님 가시기 전에 흔들자고 해. 요거 하나만 내 노래니까 아무 소리 말아. 요것만 하고 흔들자고. 메들리 준비해. 오정의 한국으로 쓰.
준비하겠어요. 네. 뱅이, 뱅이 싱. 저 어제 할매라 그랬지? 한번 보자, 보자. 임샘, 오늘 너무 바빠갖고 아까 잠깐 그냥 인사만 하고 나왔는데, 근다고 임샘도 또 와서 인사만 하고 훌쩍 나가고 그러지 마이소이. 고맙습니다. 맨날 이렇게 찾아주셔서 감사하고. 이순우님, 엄마 같은 사람, 이거 누구 노래고? 어? 아, 원조님 노래야? 야, 막 못 배웠네. 원조님 노래도 하나 배우긴 배워야 된다. 모정의 가수님께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불러주시면 완전 가문의 영광이겠습니다. 일났다. 요거는 제가요, 이원조님 노래는 진짜 제가 들어보질 않았는데, 한번 제가 연습을 해서 꼭 지키겠습니다. 가문의 영광까지는 아니고요. 잘은 못해도 원 가수만큼 못하겠지만 제가 꼭 배워서 불러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오동도님 들어오셨어요. 오동도님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지금 밤일이요, 낮 일이요. 그리고 주가바님이 저기 어디지? 카카오 뮤직, 뭐 무슨 뮤직에서 음악을 구입을 하셨대. 어떤 음악이냐면 내일 가면 안 되나를 주현미인 거랑 모정의 가수님 거랑 두 개를 구매를 했는데 결론은 가수님께 더 좋대요. 이만해. 그 노래 주현미님 보고 나 달라 그래야 되겠다. 왜 전부 뭐 저기 그 뭐 어제 불른 게 뭐고 단심이 하고 내일 가면 안 되나요를 전부에 김해공항하고 전부 제 노래를 원하시는데. 아이 시끄러. 제 메들리 흔들어야지. 메들리에. 어? 내일 가면 안 되나요? 제가 이제 마무리에 차분히 숨 쉴 때 그때 꼭 하나 해드릴게요. 네.
춤 들고 네가 울기서 발을 잘했지 요거 하고 요거 하자 그러면 지금부터 뛰읍시다 그래 그래 올려갖고 내 목소리 따면 네가 알아서 아니 아니 그러지 말고 그런 소리 하지 마 있어 굴렁님 이제 만났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마 있어 I'm not afraid to die.
요거는 그냥 맛보기로 한 거고. 조금 더 이제 강도가 조금 더 있고 나중에는 강도가 아주 센 걸로 갑시다. 아, 이거.
아이고 세상에요. 노래 듣다가 너무 신나가지고 버스 한 정거장을 지나갔대. 누가? 홍혜경 씨가. 그리고 추석에 공연이 있냐고 또 여쭤보는데요. 돌아가신 분이. 모종애가 죄가 많습니다. 정류장을 더 가셔갖고 걸어오게 만들. 예, 추석에 그 지금은 제가 100%는 확답을 못 드리고 우리 운영자분들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결정을 지어서 공지를 하겠습니다. 하자는 분들이 하도 많으신데 하루 했죠 뭐 토요일만 할까? 네 그러죠. 아 그래요. 그러면 벌써 길맨이 말 나온 김에 한번 여기서 해서 답 드릴게. 연휴에 그 토요일 하루 할까요? 아 홍혜경님 토요일 하루 하자입니다. 도라지님이 도라지님이 아 홍혜경님은 정류장 지나가신 분이고 도라지님. 도라지 많이 캐갖고 어디서 더덕님하고 같이 놀러 오실라. 더덕님하고 네. 아 부부가 더덕님이고 도라지님이래. 야 참 닉네임 끝내준다. 좀 신나는 걸로 가야지 그지. 신나는 게 무뭇하고 없어? 있어요. 그게 좀 신나는데. 아, 나 맨날 그것만 할 거든가. 저기 있는 거 시대에 있는 거. 아, 저기 다른 시대 있다 여기 보면. 그냥 이거 해야 되겠다. 아이, 참.
나가는 저 남자 대단하다. 야, 저렇게 못 뛰면 이제 병 난다. 딱 내 스타일인데. 아, 스타일이야? 내를 싫다하네 저 오빠가. 나는 마음에 드는데. 야, 삼순아. 예. 아무리 그래도 넘볼 걸 넘봐야지. 와, 예. 저기 여인 셋이 봐라. 눈이 이따만 해갖고 쳐다보고 지금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아이고 이러고 있다. 예, 알아. 예, 알아. 예, 알아. 너 바꾸자고. 얘 어때? 취향 아니지? 좋대잖아. 봐, 가운데 저 임자는 가만 있고 양쪽에 임자 아닌 여인들이 둘 다 이거래. 근데 얘 사실은 그 가까이 해보면 별거 없어. 알아서 해. 알아서 했어. 절대로 칠도가 밤에 참 괜찮은 남편이라고 이렇게 어디 가서 말하지 마라. 자랑하지 마라. 그날로부터 사흘 안에 눈을 뺏긴다. 맞아야. 어, 남편 자랑하는 거 아니다. 은야, 야 있잖아. 헌으로. 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아, 진짜. 나 다리 안 올라가. 가수님 이거 마지막 곡 어떻게 해야 돼? 백령이 오빠가 인생 안 해주냐고. 인생 안 해. 난리를 치고 난리를 치고. 인생은 젖자기에서 하고 왔는데 10시지. 내일 가면 안 되나 해준다고 약속을 했잖아. 그렇죠. 백령이 오빠 진짜 이 오빠 이상한 오빠네. 왜 인생만 자꾸 하라 그러는 거야? 시청하고 내일 가면 안 되나 해고 하면서 생각 좀 해보고 오빠. 알았지? 응. 약간 끈끈 신청. 아, 그래.
알잖아. 두려우니까 인생 요걸로 가자. 이걸요? 후안이 두려우니까 병영이 오빠 노래 마지막 곡으로 예 하겠습니다. 제가 그거 알지 왜 모르겠어. 정말 노래 열심히 잘하라고 분위기 띄우시느라고 애쓰셨어요. 그거 압니다. 이러고 저러고 제가 잔소리해도 다 속으로는 알아. 정말 고맙습니다. 명절 잘 보내시고 우리 저기 구제불렁님 언니 오늘 저녁에는 이쁘게 곱게 재워. 내가 남의 일이지만 걱정되네 시민.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